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뉴스편을 중국편으로 대체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앞으로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과 차트편 모두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이네요. 13일의 금요일은 미신일 뿐이지만 이번 주는 정말 불길한 시장이었죠.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8일까지는 1,000만 원대를 잘 유지했던 비트코인인데요. 그러다가 9일부터는 900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12일부터는 곤두박질 치면서 700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강세 기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는데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락하면서 레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9일 기준 변동성이 55%에서 65%로 급증했습니다. 1개월 내내 변동성은 앞으로 한 달간 해당 자산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또 지난 6일에는 암호화폐 최대 폰지 사기 프로젝트로 불린 플러스 토큰이 대량 이체되어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플러스 토큰은 3조 5천억 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나왔는데, 지난해 6월 창립자들이 체포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호흡이 등의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브로커로 인해 대량 이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공급을 증가하고 시장 역할을 변화시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12일 비트코인이 대폭락하면서 플러스 토큰은 하나의 이유일 뿐 결정적인 폭락 계기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 다른 세계 증시 지표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12일 유럽의 주요 시장 지수는 최소한 6%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는 4.5%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비트코인은 24시간 만에 25%나 하락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다수 국가에 여행 금지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반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이처럼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인데요. 반면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경제 지표와 상관없는 무연관 자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트레이더 전문 집단 스폭스는 2019년 비트코인 변동 관련 리포트에서 2019년 하반기 6개월 동안 비트코인과 S&P 500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037이었다며 높은 상관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특성상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리한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증시 하락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3개월 만에 전체 시가총액 액수가 2천억 달러가 안 되면서 정말로 무연관 자산인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한 만큼 이더리움 역시 큰 타격을 입은 모습인데요. 8일까지는 29만 원 선을 돌파하는 이더리움 차츰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12일에는 10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5만 원까지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올 여름 이더리움 2.0을 위한 0단계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며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초반엔 좋은 분위기를 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채굴 알고리즘을 이더캐시 2.0으로 재정의하기로 잠정 결정하기도 했고요. 또 비탈릭 부테린이 올해 안에 샤딩 기술을 도입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규모를 수백 배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더리움 랠리답게 비트코인이 폭락하자 12일 하루 동안 30%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모두 급락하면서 하락장을 보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초반엔 289원으로 출발한 리플.
점차 떨어지다가요, 22일 밤에는 200원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88원으로 이번 한 주 마감했는데요. 지난 9일 리플 파트너사이자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빗소의 최고 재무 책임자 바바라 곤잘레스 브리세뇨가 리플의 ODA 솔루션을 통해 멕시코 국제 송금 시장 내 시장 점유율을 기존 1.5%에서 15%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송금 시장은 연간 최소 3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리플의 ODA 솔루션은 멕시코 페소와 미국 달러 간 빠르고 쉬운 환전할 수 있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브리세뉴는 ODA와 머니그램은 해외에서 멕시코로 송금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으며 빗소 플랫폼 자체를 변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타격받은 것인지 10일에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마케팅 시니어 매니저, SBI 리플 아시아 프로젝트 매니저, 브라질 상파울루 어카운트 매니저, 싱가포르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샌프란시스코 유동성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채용 대상입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이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국제 증시가 악화되면서 리플 역시 가격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주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이 악화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때만큼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클리 블록체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가격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